2013년부터 강원도교육청 감사에 지적된 도내 유치원은 공사리 포함해 177개, 단순한 행정실수에서부터 회계 부정까지 다양합니다. 하지만 사립 유치원 측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일부 유치원의 잘못이 전체 사립 유치원의 문제인 양 호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공립과 사립 유치원은 회계관리 체계가 다른데도 정부가 이를 제대로 개선하지 않고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일부 유치원은 감사에서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폐원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에듀파인에서도 공적 자금과 사적 자금을 조금 구분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도입되면 그나마 혼선이 좀 덜하지 않을까. 도내 사립 유치원들도 연합회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내년도 원화 모집을 12월로 연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110여 개 도내 사립 유치원 가운데 100여 개 유치원이 가입된 만큼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1월 중에 원화 모집을 한다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일단 연기하기로 의견들을 나눴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공립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 학교를 통해 원화 모집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4개만 참여할 정도로 냉담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2013년부터 감사에 지적된 유치원의 이름과 그 내용을 내일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재경입니다.